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디 지방에 내려갔다 오느라고 토요일날 밤에 좀 찍고 있습니다. 빨리 찍을게요. 예. 고바이오랩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되돌리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요거 요새 바이오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42,000원이요. 42,000원이면 여기네요. 여기 요 자리. 예. 물론 뭐 지금 너무 빠져서 단번에 회복되긴 좀 어렵고 바이오 또 전성시대가 한번 와야 되겠죠. 그러면 갈 텐데 적어도 한 요 레벨까지는 보여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 레벨까지는 좀 들고 가세요. 어차피 지금 뭐 팔자리는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좀 주가 회복 계속 기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자리 자체.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연말 연초부터 강세 보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을 더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차분히 들고 가시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이게 녹십자 지주회사죠. 35750이면 여기서 사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녹십자도 거의 바닥이고 하니까. 네, 올라갈 모멘텀은 당장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녹십자가 내년 2월 달에 미국 FDA 승인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앞두고 있어서 그게 되면 주가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2월 25일인가 날짜는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가시고 그게 되면 주가는 뭐 올라옵니다. 한 32,000원까지 요 레벨에서 좀 정리하세요. 32,000원. 네. 그때 좀 일부 리스크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뭐 너무 빠져서. 대한유원은 또 잘 가다가 또 오늘 4% 빠졌습니다. 어젠 좋았는데 오늘 증시가 좀 빠져서 그렇고요. 어제 또 7% 그냥 달려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 13%, 이번 주에 5%, 거의 바닥에서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싸고요. 예. 25만 원이면 여기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저는 민감주 괜찮게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전하면 팔아야 돼요. 아시죠? 예, 본전은 파세요. 왜냐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그리고 폭락. 사실 이런 데서는 살만해요. 예, 사이클상. 근데 더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돌리는 사이클이니까 요 레벨 있죠? 25 정도 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투젠 같은 경우는 요새 뭐죠? 그 이 회사가 원래 카지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소셜 카지노. 그죠. 그래서 요새 메타버스도 엮여서 한번 갔던 것 같은데, 23,000. 근데 저는 이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크게 어떤 건지, 소셜 카지노 회사인데, 예, W게임즈랑 약간 경쟁하는 회사죠. 연간 150억, 200억, 140억, 한 300억 벌거든요. PER 10배. 주가는 되게 싸요. 싼 건 맞아요. 예. 미투온이 최대 주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게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 P2익 이거 만든다고 해서 한번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거 한다고 다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 플레이 투 언이죠. 돈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 근데 이런 게임들이 누구나 한다고 된다 그렇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아무 냉정히 평가해요. 제가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그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NFT 게임이죠. 이걸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강남포럼 해결사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저는 그냥 지금 매수가죠. 저 같으면 그냥 팔아요. 저는 제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할 것 같아요. 저라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갑자기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본전 이제 넘지 않았나요? 이제 거의 왔네요. 본전에 정리하세요. 다행입니다. 예. 아, 손절은 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래도 이게 왜 가냐면, 다시 라면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불 뿜는 거예요. 예. 라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갑자기 올라가죠. 예. 라면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불닭볶음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전에 정리하세요. 올라오면 너무 고생하셨고. 예. 다시 여기서 사신 거 같네요. 여기서. 아무튼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어렵죠. 참 이게 분석하기가 어렵고 14만 원이면 여기서 사신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제 고점이죠, 여기가. 근데 이제 셀트리온하고 내년에 합병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합병하면 3사가 합병할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러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한번 들고 가보세요.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무슨 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또 밀고 그랬는데 더 나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바닥은 찍었습니다. 네, 형님이 셀트리온이 좀 가져야 되는데 형님이 안 가요. 이 형님이 한번 딱 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게 좀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져오면 좋은데 모멘텀이 아직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또뭐 다른 어떤 신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유하세요. 뭐 지금 팔수 없잖아요. 가지고 가야죠. 까지 가죠. 적어도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여기 저 11만 원 요 레벨까지는 간 다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물타진 마시고 그냥 그대로 버티시고 여기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아주 예, 물은 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좀더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신규 고객님께 주식 투자 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인 주식 상품권 1만 원과 종목 검색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에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 또는 연불일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주식 상품권과 종목 검색식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이온스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악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솔 테크닉스라고 하니까 악재라고 막 생각해서 빠지는데 제가 그 목요일날 방송에 언급 드렸어요. 이거는 오히려 기회 같다. 파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여기 사셨네. 여기 내려올 때 사야죠. 이럴 때. 제가 꼭 강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렇게 칠때 사지 마세요. 뻥뻥 칠 때. 결과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올라갔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푹푹 빠지죠. 뭐 한솔 테크닉스 때문에. 그럼 사야죠, 이때. 이럴 때 용기를 내야죠. 이럴 때 두려움을 갖고. 이럴 때 두려워하시고,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로 하잖아요. 네, 편하게 가져가세요. 정말 좋은 기업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부품 회사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에 특화돼 있어서 좋아요. 이마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마트가 특별히 악재 있는 건 아니고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투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인데 대형 마트는 장사가 잘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부진합니다. 근데 스타벅스 지분을 70%나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적이 그대로 반영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DB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 올렸어요. 21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주가 바닥은 찍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보세요. 네, 매수가 신경 쓰지 마시고 비중 10%딱 적당합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져가세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이오플로우가 그 덕녀 화장들의 그 이오패치인가? 예. 그거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에 히트 상품이잖아요. 몇배 올랐습니까? 한 네다섯 배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세가 나면 그 전에 늘어집니다. 근데 일단 바닥은 찍었고 유상증자 잠깐만 여기 얼마에 하는 거죠? 유종은 증자 받아도 되냐고요? 이게 아직은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증자를 한거 같고 뭐 성장성이 있으니까 증자 받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무상증자 같이 하나 봅니다. 무상증자도 하네요. 무증도 하고. 유상증자는 여기 있죠. 요게 아, 삼자배정이군요. 이건 삼자배정. 신오케어? 신오케어. 중국 회사 같은데. 여기에 삼자배정 유증을 하네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삼자배정 유증이고, 주주대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유무상증자. 아니, 이게 내용이 나와야지. 왜 이러고 나오죠? 내용이 나와야죠. 내용이. 유증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왜 증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요거 되게 좀 기존의 그거랑 좀 다르게 쓰여가지고 주주배정은 맞아요. 주주배정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썼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면 주요 일정이 이제 권리락 했잖아요. 그래서 신주배정 기준일은 12월 3일이고 이제 어차피 지금 갖고 계시면 유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고 언제 상장하냐면 그 여기 아 청약 네, 청약이 1월 11일부터예요. 1월 11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1월 11일하고 12일 이틀 동안 날짜 기억하셔서 그 청약하시면 돼요. 1차 발행가액은 37,800원입니다. 발행가액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죠? 주가 38,000원 받아야죠 무조건. 그럼요. 유증 받으세요. 근데 유증은 주주 지금 갖고 계시다면 계속 유상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유상증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건뭔 얘기냐면 12월 1일날 이오플로우를 만약에 갖고 계셨으면 종가까지 유증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1월 11일인가요? 아까 날짜 보니까 예. 그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청약하시고 유상자 꼭 받으세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10일 이틀간 청약 꼭 한번 해보시고 ENF 테크놀로지도 이거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좋아질 거예요. 28,550원이에요. 그래서 어우 바닥에 잘 사셨네요. 아니 근데 비중이 좀 많아요. 50%니까 여기 가면 비중을 좀 절반만 줄이세요. 20% 이하로 갖고 있어요. 50% 너무 많아요. 비중 20%만 해서 가시고 여기서 좀 많은 비중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20%는 계속 장기 투자. 뭐 4만 원도 좋고요. MCNEX 이제 드디어 갑니다. 다행입니다. 올해 3월에 매수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 3월 아 여기 좀 내려올 때 요정 요 여기서 하셨다가
주가 이제 폭락해가지고 좀,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3만 원대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잘 가져가시고, 여자 행복 만땅령에 본전 가면은 그때 좀 절반은 줄여놓으세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매수가에는 조금 줄이세요. 반절 정도만. 나머지 반절은 좀 계속 내년 보시고 들고 가보세요. 왜냐면 내년에 카메라 쪽이 괜찮아요. 그래서 절반만 하세요. 본전. 그러니까 5만 3천 원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B루스는 제가 잘 자세히는 좀 모르는 기업인데, 이거 많이 빠졌죠. LB루스. 주가 상장하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돈도 잘 벌어요. 부채도 없고, 비메모리, 이 DDI 맞아요. DDI 쪽이면 LX 세미콘하고 경쟁하는 건데, 이쪽이 공급 부족이에요. 되게 좋거든요, 업황도. 근데 왜 이렇게 뺐죠? 저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가져가세요. 네. 네, 맞아요. LB 세미콘이죠, LB 세미콘. LB 세미콘이 이제 이쪽 패키징 해주는 거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빠졌고, 지금은 오히려 뭐, 적감에서 기회 같아요, 진짜. 다 뭐, 비중을 너무 늘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 들고 가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좋아지니까. 오뚜기는 지금 주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오뚜기 왜안 가냐면, 성장을 못하니까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56만 원이면, 옛날에 좀, 여기 어디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뚜기를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너무 싸죠. 왜냐면, 와, 오뚜기 좋은 회사예요, 진짜. 뭐, 돈잘 벌고, 괜찮죠. 뭐, 예전에 몇번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있었지만, 그, 뉴스 보니까. 그래도 뭐, 가뚜기라 그래가지고 막, 되게 좋게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싼건 아니에요. PER이 13배입니다. 결코 싼 기업은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뚜렷한 매력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역대급으로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너무 심하죠. 보유하시고 언젠간 또 갑니다. 본전까지. 오뚜기가 없어질 기업도 아니고. 더 사진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현금 있으면 오뚜기를 더살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사야죠. 확실한 것 쪽으로. 뭐 IT나 자동차나. 아무튼 오뚜기는 보유하셨다가 과감하게 52만 원 있죠. 여기 오면 손절매하세요. 52, 3 정도. 아니다, 뭐 나는 계속 가져가겠다, 뭐 그러시면 괜찮은데, 아무튼 요 정도 오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는 게. 왜냐면 좀 모멘텀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그 이쪽 권유드려요. 음식료는 제일제당. 아니면 음식료 쪽에서 오리온. 요런 쪽이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싼게 대상. 대상 뭐 완전 싼 기업이고. 이쪽이 좀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팔 자리는 아닙니다. 유니드는 이게 그 CCUS라고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장치 있죠. 그거 뭐 원료 만드는 회사로 막 각광받아서 날라갔죠. 근데 이게 회사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오를 때 사셨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13만 원 여기 사신 거예요, 여기. 아무리 좋아도 거긴 아닙니다. 뻥뻥 튈때 사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고, 주가도 좀 빠져 있고, 돈은 잘 벌어요. 온실가스 관련 기업이고. 뭐가 있었나요, 또 공시가? 대주주 매도 있었어요. 돈잘 벌어요. 돈잘 벌고, PER 4배. 싸죠. 올해 실적 거의 역대급입니다.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연간 1000억은 벌어요, 최소. 지금 시총 9000억. PER 뭐 1000억 계산해도 10배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세요. 버티시고 여기 12만 2천원 있죠. 여기 그러니까 13만 원. 여기 사셨잖아요, 요 레벨. 거기서 정리를 하세요. 이게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요럴 때 사야죠. 이렇게 쭉쭉 빠질 때.
두려울 때 사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사신 자리가. 그래서 충분히 빠질 때 재매수를 하세요. 근데 여기 나중에라도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좀 크게 조정받을 때 재매수 해보시면 좋겠고, 유닛 테스트는 저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닛 테스트 나쁘다는 아니에요. 페로브스카이트, 근데 그걸로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도. 나쁘다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몇년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지니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거면 정리하세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란 새로운 태양 전지를 만들어요.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가 그걸 몇년 후에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견뎌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급등 나가겠어요. 이렇게도 빠지고. 이걸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싸게 잡으셨고 하니까, 예, 가지고 가시되, 뭐 DDR5도 좋아요. 좋은데, 이 회사는 약간 태양광과 엮였어요, 지금. 그래서 좀 애매해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장기로는 보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비중을 줄일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튈 때는 줄이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진짜 한번 몇년 장기 투자를 할 건지, 그걸 고민을 꼭 해보시고, 그러시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아우, 나못 견디겠다, 이런 변동성에. 회사는 좋으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쳐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코인테크 이번에 주가가 이때 언제였죠? 뭐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 그냥 저런 거안 좋은 거예요. 저런 대폭등은. 여기 LF 배터리 맞아, 이것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았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후유증만 생겨.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2년째 보유하셔서 좀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아, 이때 좀 파셨으면. 그냥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여기 3만 원 정도 오면요, 좋은 돈잘 벌어요. 돈도 벌기 시작하고, 예, 2차전지 또 장비 업체고. 다만 여기서 너무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수익 실현하셔도 될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 후유증이 좀 큽니다. 너무 오버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 게, 저는 LFT로 갔잖아요. LFP. 저 공부하면 알수 있잖아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열풍이다. 근데 보고서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 LFP 열풍이 뭐 불고는 있지만 LFP가 뭐 마치 다 대체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폭스바겐도 주력은요, NCM 배터리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NCM 배터리예요. 저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사 나오니까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더 깊이 있게 그걸 보셨으면 다 팔았겠죠. 여기서. 예. 오버거든요. 오버한 거예요, 진짜. 거기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안 가니면 못해요. 지금 매물만 쌓여가지고. 예, 그래서 좀 비중을 저는 줄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게임주 좋은 건 아는데 왜 오를 때 사세요? 크래프톤을. 예,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공포에 젖을 때 사야 된다니까요. 여기 사면 안 돼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탑픽은 NC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크래프톤 좋은 기업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본전은 올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건막 게임주 좋다 좋다 해서 남들 좋다 할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얼마 전에 NFT 게임 막 난리가 났잖아요. 펌프스도 그랬어요. 여기는 남들이 다 버릴 때입니다. 공포예요, 공포. 이때 용기를 가지신 분. 근데 이때는 남들이 흥분할 때죠. 이때 용기를 내면 안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하고. 이거 너무 오반데. 예, 이런. 물론 너무 좋았죠, 당시에. 항상 반대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분전에 정리하세요, 올라가면.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거죠. 펩트론도 바닥 찍었고 이제 바이오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세요. 예, 이게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 만든 업체인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막 흘러내렸죠. 시청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돈을 못 버니까요. 일단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돈을 기본적으로 벌어야지 주가 올라가는데 바이오 기업들의 이게 좀 리스크죠. 근데 연말 연초에 보통 바이오주들 좋아요. 그때 혹시라도 주가 좀 올라가면 요 레벨 있죠? 요런 데서 좀 줄여보세요. 15,000원도 근데 이 회사가 뭐 신약 개발에서 성과 나면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 성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네, 내가 못 견디겠으면 13,000원 정도에서 줄이세요. 바이오는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레벨에서 정리하실 거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버티셔야 됩니다. 하림지주는 뭐예요? 2017년 공모주로 받으셨어요. 2만 700원이요. 아직 갖고 계셨어요? 예. 20% 감자 결정을 했어요. 아니 웬 감자예요 갑자기? 정정 감자. 감자 결정. 자기 주식 이미 소각. 주식 소각을 했네요. 자기 주식. 그래서 2월 25일부터 3월 22일 한 달간 거래 정지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자 방법이 주식 소각이에요. 예,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670만 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발행 주식 수의 20%를 한도로 자기 주식을 이미,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 NS 쇼핑이네요. NS 쇼핑이 감자하는 거예요. 예. 하림지주가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 NS 쇼핑이 자사주 소각을 한대요. 그 내용입니다. 하림지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NS 쇼핑이 하죠. 그래서 지금 돈도 잘 벌긴 하는데, NS 쇼핑에서 버는 돈이 많죠. 올해도 한 2,300억? 8,000억 PER도 낮고 보유는 해보세요. 제가 근데 이쪽은 제가 잘 몰라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NS 쇼핑이 하림지주 자회사로 들어가나 봐요. 상장 폐지당한다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 NS 쇼핑이 하림지주 안으로 들어간대요. 상폐당한대요. 그러니까 하림지주가 NS 쇼핑을 이제 흡수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급등했군요. 하림지주한테 호재죠, 사실은. NS 쇼핑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주가 빠져버리는. 아무튼 하림지주는 NS 쇼핑을 완전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보세요. 제가 2만원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다면 여기 있죠, 여기. 13,000원. 요 레벨.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가면 정리하시되 지금 보유는 하세요. 그리고 감자는 그 자회사 가는 거예요. 예, 하림지주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료 올려야 돼요. 근데 요새 막 아무튼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참 힘든데 바닥 찍었고 그리고 싸게 잡으셨네요. 예, 보유하세요. 예, 괜찮아요. 뭐 지금이야 여기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할 거면 KTNG를 추천드려요. 솔직히 같은 공기업이지만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1년에 6%씩 줍니다. 앞으로 3년 내내. 한번 그건 고민해보세요. 저라면은 KTNG 할 것 같아요. 같은 공기업이면. 아, 배당만 6% 주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배당을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적자니까. 예, 배당 올해 거의 올해 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줬어요. 근데 적자 나면 안 줘요. 한번 고민은 잘 해보세요. 진짜 무조건 뭐 한전이 바닥이니까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한미약품도 이제 롤 그 스텔란티스 아니 뭐죠? 그 스펙트럼이 미국 FDA 신약 개발 신약 승인 신청했어요. 그거 되면 주가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가 낮춰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오는. 근데 한미약품을 낮추려면요. 27만원 밑에서 하세요.
27 밑으로 오면 낮추시되 지금은 가져가 보세요. FDA 승인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스펙트럼. 예. 기술 수출한 그게 좀 받아야 되는데. 포지오티닙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포지오티닙 치시면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FDA 승인 신청한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아니요, 바닥 찍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싸요. 보유하시고, 매수가까지는 가져가세요. 난초님. 예, 뭐, 이제 나쁠 거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제는 지배구조 재편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더 잡으셔도 돼요.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닥 찍었고, 반도체 공급 조금씩 정상화 될 거고, 글로비스나 이제 모비스나 비슷하죠. 현대차도, 지금 14만원대 매수하셨어요, 현대차. 현대차 괜찮죠. 아니, 뭘 걱정하세요, 그냥. 저는 사야 된다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 다. 계속 비중 확대 여기입니다. 예. 저는 진짜 돈이,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식을 못 하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하루에 10만원씩 계속 살것 같아요. 하루에 10만원씩. 아니면 현대차 한 주라도. 매일 사는 거죠, 현대차. 한 주. 얼마나 좋아요. 제발 안 가길 바랄 것 같아요. 계속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테슬라처럼 날라가요. 쭉. 한 방에. 근데 많은 투자분들은 지금 안 가니까 답답해 하시죠. 예. 네. 그게 다 현실이죠, 사실은. 근데 진짜 매일 모으고 싶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SK. 그죠? 이런 좋은 기업들 다. 또 우리나라 대표 ETF 같은 거. 예. 아니요, 암튼 뭐 현대차를 매도해서 모비스를 모을 필요 없고, 현대차 그냥 그대로 계속 비중 늘려보세요. 예. 둘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매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현대 BNG스틸은 2만 300원에 갖고 계세요. 이것도 니켈 관련주예요. 그래서 좀 스테인리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19,000원에 정리하세요. 미영님, 예,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19,000원 회복이 되면 그때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너무 올랐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 8,000원 하던 기업이에요. 몇배 갔습니까? 3배. 이거 지금 주가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오버했어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6배 올랐다가 지금 빠진. 바닥 찍었고, 19,000원 오면 좀 정리하세요. 힘을 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이에요, 현대비엔지도. 니켈, 코발트, 망간 많이 쓰이거든요, 니켈. 니켈을 원료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업체가 이 회사입니다. 니켈 가격은 앞으로 꾸준하니까 괜찮고, 현대중공업 지주 계속 가져, 아, 현대중공업 지주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배당 6% 이상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내년에 아마 상장할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딱 제목 보고 유상증자 하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유상증자 하는 걸로 아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보세요. 자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결정 누가? 자회사인 현대 제뉴인이 한대요. 중공업 지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중공업 지주가 하는 게 자회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잘 읽어보세요. 이게 제목만 보고, 오, 현대중공업 지주가 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자회사 써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하림 지주도 감자한다고 이제 적어 놓으셔가지고 봤는데, 하림 지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 NSUP. 그걸 꼭 읽어보시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아니, 너무 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지주. 진짜 이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주가들이에요. 계속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 많이 줘요. 6% 이상 줘요. 6% 수익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AP 시스템도, 그, 삼성, 이게, 뭐, 삼성이 지금 물량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대형 OLED. 그래서 시간 걸려요. 그래서 AP랑 아무 상관없고요. AP는 중소형 OLED 투자를 할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내년에 폴더블폰 이게 더잘 팔리면
중소형 OLED 설비 투자할 거예요. 올해 한다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해요. 반도체 장비도 괜찮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보유 끝까지 하시면 되고. LS 세미콘이 이번에 많이 갔죠, 갑자기. 예, 애플, 아니, LG가 삼성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가도 싸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계속 가져가세요. 예. 아, 조금 익절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예.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장기 투자 계속 하세요. 예, 장기 투자 계속 하셔도 돼요. 잘 파셨고, 일부는. 나머지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2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LG가 지금 삼성에 납품할 것 같고, 전력 반도체 사업도 할 거고, 무궁무진해요, 아이템이. 예. 가져가 보세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거 좀 안타깝게도 갑자기 빠져가지고, 지금 19,000에 사셨으면 조금 주가 좀 빠져서 속상하실 텐데, 근데 워낙 이제 빠질 때 사셔가지고, 가격은 잘 잡으신 거는 같은데, 잘안 가더라고요. 또, 마이데이터 사업. 예. 아무튼, 좋아요. 지금 그대로 가져가시고, 거의 바닥입니다, 주가는. 예, 원래 좀 고평가된 기업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신용평가 1등 기업이에요. 신용평가. 대출할 때 하는. 예,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주가는 뭐 충분히 빠져 있고요. 예, 너무 심하게 빠졌죠. 고점에서.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잘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대상도 뭐 바닥이죠, 뭐.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아니 너무 늘리진 마시고 비중은 이제 제 생각은요. 대상 나이스 평가 정보는 10%씩만 하면 돼요. 둘 다. 10%까지 늘려도 되는데 그 이상 늘리지 마세요. 그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SK바이오팜 물타기 하세요. 바닥입니다, 바닥. 한 5%만 더 사시면 돼요. 옛날에 여기 사셨군요. 14만 때면, 여기. 이때, 다행입니다. 이제 회복될 거예요.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긋지긋 하시죠. 일단 드디어 바닥 치고 돌리니까 잘 견뎌주세요. 이노베이션은 오늘 급등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물려 계시는데,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리셔도 좋아요. 원래 배당은 안 줘요. 예, 아무튼 이제 드디어 움직이니까. 그리고, 모멘텀은 뭐냐면 내년에 정유 좋아져요. 그리고, 배터리 잘하잖아요. 배터리 수주 잔고는 거의 LG화가 대등해요. 포드, 미국에 납품하고, 폭스바겐도 납품하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LG와의 소송 리스크도 끝났고, 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잘 들고 가시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막 빠지지만 좀 모으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기관도 들어왔고,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 했고,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그때도 당부드렸지만 너무 오를 때만 안 사면 돼요. 항상 우리가 다치는 게 이제 오를 때 사서 다치는 건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지금 싸고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너무 바닥이에요, 다들. 끝까지 버텨주시고 잘 연말 연초까지 좀 상승장 나온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 내시고. 파이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일요일은 제가 뭐 녹화는,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포항 갔다 오느라고. 아무튼 포항 또 후다닥 갔다 오느라고 참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예. 포항 풍경도 좀 봐야 되는데. 서울하고는 잘못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